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요번 시간에는 예. 네. 시골로 귀농귀촌 하기 위해서 네. 택지나 농지 구매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고 네. 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자세하게 네.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요번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예, 예. 아, 지리산 산 내면 부부에게 네. 자세한 시간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간. 네. 자, 그 시골 지금 그 백장암 뜰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셨는데 그 땅은 어떻게 구매하시게 된 거예요? 그 땅은 이제 시골 가는 거를 이제 결정하고 네. 도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토지를 보기 시작했는데 네. 저는 전국의 다양한 곳을 좀 보고 싶어는 했어요. 네네. 근데 우리 남편이 저는 몰랐는데 지리산이 많이 꽂혀 있었죠. 네네. 그래서 강원도도 가보고 또 무주도 가보고 네. 이제 무주에도 뭐 마음에 들었던 땅이 있기는 있었어요, 사실은. 네네. 근데 이 사람이 또 지리산 산내면 쪽으로 또 네. 데리고 와서 네. 또 아는 친구분의 또 지인을 통해서 네네. 땅을 또 알아보고 거기를 보러 갔었죠, 사실은. 네네. 근데 저는 사실은 마음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네네. 그게 그 땅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자들은 보면 100% 좋아하는데 네. 여자들은 그닥 마음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일단 처음 봤을 적에. 처음 봤을 적에. 지금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일조량도 풍부하고 맞아요. 먼 산이 앞에 전망이 딱 트여서 네. 되게 좋은 땅이거든요. 시간이 가면서 이제 거기서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네. 거기가 이제 좋아졌죠. 지금은. 지금은 그러면 사연이 네. 중간에 사연이 참 많은 거네요. 네, 맞아요. 많았죠.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요. 김원 쌤한테 이제 그 땅에는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농지 전형이 있고 뭐 소규모 택지가 있고 전원주택 그 턴키 방식의 전원주택, 그러니까 기획부동산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네.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이제 그 법리적인 그런 문제나 그런 저 그 기획부동산에 의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사기당하고 이런 디테일한 거는 네네. 나중에 그거는 별도로 네네.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리고 네. 일단은 소규모 택지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다섯 가구가 들어왔을 때 제방 구조나 기본 구조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네네. 근데 가구 인수에 따라서 50에서 150만 원까지 네. 또 이제 지원도 해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편법으로 이용을 해서 네. 사기를 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기획부동산에 의해서 전원별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집단으로 형성화된 걸 들어와서 네.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는데 네. 좀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그걸 피하고 네네. 마을이나 개별적으로 집을 줘서 들어와서 주민과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을 저는 구하기를 원하고 네. 그렇게 자기들만 들어와서 어느 한 왕궁을 만들어가지고 네. 주변과 단절된 삶을 살면 네. 결국은 원주민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도시 사람이 시골에 내려온다는 건 꼭 그 자연만을 위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연의 삶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맞죠. 자연의 네. 삶에 녹아들어야 되는데 네. 자연이라는 걸 처음 대하는 사람이 네. 도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숲속에 들어가면 어느 지역을 가면 뱀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어느 지역을 가면 뭐 멧돼지를 만날 수도 있고 이 산은 굉장히 험하고 네. 이 산은 또 단순하고 그런 걸 원주민이랑 안 통하고 어떻게 합니까? 네네. 모험가도 아닌데 막 다닐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살고자 하는 동네에 들어왔으면 네. 노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들어오신 사람들이 네. 주민들과 화합과 소통을 통해서 많은 걸 알게 되면 네. 이 자연을 접할 때 더 홀가분하지 않을까, 더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연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 뭐 이제 마을 주민 중에 좋은 할머니한테 우리가 좀 정을 베풀면 그 할머니가 또 그쪽으로 올라가지만 나물이 없어 네. 이쪽 뒷산으로 가야 취나물도 있고 네. 다래순도 있으니까 그걸 거쪽에서 채취를 해 이렇게 많은 정보를 또 얻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삶이 유유자적하고 여유로운 삶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소규모 택지와 전원주택 분양 뭐 아니면 이렇게 시골에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시간을 만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는 거죠. 예, 당연히 그거는 이제 법리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복잡한 과정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쭉 1시간이든 30분이든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홍보성이나 전시성 광고는 네. 100% 믿으셨다가는 반드시 큰 낭패를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고지를 했어요. 소규모 상토나 이런 그런 전원 주택지 기획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셔라. 그걸 전국적인 기농기촌 센터에다가도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심한다고 해서 조심해지나 사기꾼은 사기치려고 만발의 준비를 그렇죠,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피해야죠. 그거를 제 생각을 그냥 단호하게 얘기하면 관심도 갖지 않았으면 싶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토지 구매에 대해서 자세한 법리적 문제는 우리 이제 김쌤에게 다시 한번 듣는 걸로 하고 탐에게 다시 한번 듣는 걸로 하고 우리 제디님에게 그러면 아까 저희가 볼 때 현재로는 아주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연이 많은 땅이다 이거죠. 그것도 쉽지 그쵸.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데 보고 싶은 땅도 있었고. 네. 이제 톰이 네. 지리산에 꽂혀 가지고 이제 네. 고집부리고 네. 그래서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이제 의견에 따라서 지금 토지를 구입한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근데 그 땅은 이제 직접 어떻게 구매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리산이라는 곳이 이제 남편이 젊었을 때부터 왔다 갔다 네. 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도시에서 만난 친구의 고향이기도 하고 현지에 또 친구가 있기도 하니까는 네. 땅을 좀 알아봐 달라 그랬어요. 네. 그 친구는 또 본인이 아는 지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가게 돼서 구매를 하게 됐죠. 네. 예,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구매할 당시에도 이제 여자와 남자가 조금 다른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확히 좀 한번 서류적인 걸 떼어서 네. 알아보고 싶었는데 네. 저희 남편은 또 성격상 뭐 사람을 잘 특히 친구에 대해서는 또 잘 믿고 가니까 네. 친구가 또 개입해서 소개해 준 땅인데 뭘 그런 걸 알아보냐 걱정하지도 말아라 성격상 역정을 냈겠네 화를 내고 엄청 화를 냈었죠 말도 못하게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서류 그때 이제 매매 계약서 할 때 네. 그 땅, 전 땅주인 분도 계셨는데 네.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 사장님 여기 집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이제 그분은 당연히 아유 그럼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는 봐 집 지을 수 있다고 하잖냐. 걱정할 필요 없다. 그냥 상대방 말만 믿고 네. 서류 한 장 안 띄워보고. 네. 그랬죠. 그럼 그러면 나중에 크게 문제 될 것 같은데 괜히 불안한데. 문제가 됐죠. 나중에 그게. 네. 그 문제라는 게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 네 설계하고 예 인허가 부분 때문에 네. 이제 뭐 시청에도 가게 되고 설계사무소도 가게 되는 과정에서 네 그곳이 우리가 이제 산 토지가 네. 그 뭐죠 위에 백장암이라는 절이 있는데 네네. 거기에 국보 10호가 있어요. 아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전혀 몰랐죠 저희는. 네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국보가 그 보물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위성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네. 직선 거리로 200m 안에는 아예 아무것도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고 네. 200m가 넘고 500m 안에서는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예, 예. 그 사실은 집 질 수 없는 땅을 예, 맞아요. 예, 택지로 구매하게 된 거네. 맞아요. 맞아요. 그걸 이제 인허가 과정에서 알게 된 거네요. 네, 네. 그렇죠. 와, 그러면은 이거 되게 곤란했겠다. 그때 뭐 저는 막 울고불고 하고 예. 네. 왜냐면 도시를 다 정리하고 왔고 일단 예. 펜션에서 그때 또 있는 상황이었고 예.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니까 네. 이제 뭐 두려움은 뭐냐면은 아 집을 못 짓는 건 아닐까. 아 그러면은 제리가 네. 탐을 엄청 괴롭혔겠네. 막 원망하고. 뭐 얘기했죠. 그거 봐라 내가 그때 그 서류 좀 떼어보고 알아보자고 했는데 어. 왜 그것조차도 안 하고 지금의 이 낭패를 보게 하느냐. 근데 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막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막 이제 탐을 갈궜잖아 제리가. 네. 그 탐은 뭐라 그랬어요? 뭐 이제 뭐 호언장담하죠. 어. 내가 집 짓게 해줄 테니까 어. 걱정하지 말아라. 뭐, 집만 짓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당신 마음대로? 그게 마음대로 돼? 아 얘기 한번 해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집사람이 착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그 용어적으로 얘기하면 현상 변경 구역이라는 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현상을 변경을 해야지만 된다. 심의를 받고 허가 기준에 따라가라. 그 뜻이에요. 결국은 뭐 노쌤도 알겠지만 집을 못 짓는 건 없어요. 백두산 천지가 아닌 이상은. 뭐 그런 거는 저도 믿고 있었고,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상 변경에 대한 문화재청의 고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서류를 안 알아봤겠습니까? 남자인데 법무사에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도 법무사한테까지 물어봤어요. 이 땅의 용도나 여기에 문제나 하자는 없으냐, 집을 질 수 있냐. 그러니까 법무사도 문제 없습니다, 사장님. 충분히 집을 질 수 있는 곳입니다 했고, 그 물론 토지를 팔아먹는 분은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토착 토호 세력에 의한 또 이제 사기 중에 하나인데. 그 친구와 선배까지 속아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와 선배도 그 사람을 굉장히 욕을 많이 하고 싸움이 일어날, 분쟁이 일어날 정도였어요. 당연하지. 예. 내 친구한테 피해를 줬어.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거는 설계사무를 찾아가도 안 나와요. 이건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건축사무소에서도 모르는 일을 행정에 찾아가서 여기다 건축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를 상의하고 문의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잠깐만요. 여기는 문화재청 관할구역의 현상 변경 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디에 그게 써 있냐. 그래서 그걸로 세종시하고 3개월을 싸워서 결국은 집은 졌어요. 결국은 졌는데 그 이후로 지금 바뀌었어요. 제가 그런 이런 민원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고지를 해라. 그런 땅은 여기는 국보가 있다. 천연 기념물이 있다. 보물이 있다. 그래서 200m 안에는 집을 못 짓는다. 고지를 해달라. 근데 아주 그 특이한 경험을 하셨네. 사실은 그렇죠. 지금 특이하다기보다 상상도 못한 톰과 제리가 경험한 거. 예. 이거는 되게 이제 내가 만약에 시골 내려가서 살면 부동산 없잖아. 아니면 중개인들이나 아니면 현지인들을 이제 그 아름아름 해가지고 이제 뭐 물건이 나오면 서류 다 띄고 확인해보고 뭐 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잘하니까 구글 어스로 내려다 본다든가.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뭐 주변에 무덤 있는지 전봇대 지나갈 건지 뭐 그리고 뭐 그 유해 시설이 있는지 뭐 이런 걸 다 따져보고 살 건데 아주 특이한 경험. 했는데 노 선생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구글 어플해서 다 알아봤어요. 네. 근데 내가 사야 될 땅이 토지계획위원회 뭐라고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구역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40평 정도, 저 40% 정도는 집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걸 집을 줄 수 있으니까 설계도를 넣고 건축허가를 받으러 갔더니 공무원이 안 됩니다. 왜요? 계획관리구역인데 여기는 문화재청의 관리구역입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뒤통수를 맞는 거죠. 공무원들은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안 되는 거, 불허하는 것을 허락받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받아냈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토지 계획 그 이용원을 제가 면사무소에서 띄었어요. 예를 들어서. 띄었을 때 거기 종이에 계획관리구역만 써주면 안 되고 현상 변경 구역에 대한 거를 알기 쉽게 국민들한테 그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보물이 있어서 절대 토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를 고지를 해주면 일반인들은 관공서에서 그런 서류를 띄었을 때 그 토지를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사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공서에서 서류 띄면은 그 문화재청 관련된 것들이 다 표시됩니까? 이제는? 지금은 이제 현상변경이라고 뚜렷하게 나옵니다. 아, 나옵니까? 예. 만약에 안 나오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안 나오면은 그것도 또 고지에 대한 그거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걸어야 되고 저처럼 복잡해지는 거죠. 만약에 또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제가 일전에 짧게 이런 토지는 사지 말라고 방송한 적이 있는데 현상 변경 구역이라는 용어가 들어간다거나 주변에 국보나 보물이나 천연 기념물 그다음에 이제 하천이 있습니다. 상수도원으로 쓰는 하천이 지나가는 곳은 절대 토지를 구매하지 마시라. 근데 사실은 예. 토지나 집을 짓거나 예. 이런 거는 이제 부부가 있을 적에 전적으로 이제 남자 책임이거든. 그렇죠. 그 영역이 내 삶의 영역은 남자가 책임지고 그 안에 들어와서 살림은 여자가 하는 건데 이 땅을 잘못 샀다라는 건 이제 탐이 엄청난 실수를 한 거네. 그렇죠. 근데 그걸 스스로 해결했으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제리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 그거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아. 정말로 의지를 갖지 않았다라면 사실은
못 지울 확률이 굉장히 높죠, 사실은. 예, 예. 주택 사 건축을 못 한다. 네, 네. 왜냐면 확률적으로 한 80% 되죠. 일반인들은 그 허가를 이제 알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서류를 넣어라 했을 때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는 무조건 불허를 한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거기서 그냥 멈춰 버릴 거예요. 그냥 일반인들은.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그래도 끝까지 그 밤잠 안 자고 새벽까지 그 국민신문고 같은 데다가 민원 놓고 국민이 먼저냐, 국민의 삶이 먼저냐, 정해진 이 법률이 먼저냐. 가서 공무원들 또 떼쓰고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에. 근데 이 공무원들은 노 선생님도 경험을 해보시고 잘하잖아요. 에. 그 테두리 안에 이 종이장 안에 테두리 원칙에만 규정대로만 해요. 그렇죠. 공무원들 그러니까 당신이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행정소송을 적법하게 걸어서 그것까지 재판, 그렇죠. 그것까지 가르쳐줘요. 예, 행정소송 하시라고 이렇게 소송을 걸어라. 근데 저는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우회하는 방법으로 이제 투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랑이 이제 바깥분이 그걸 해결했으니까 대단한 거다, 그죠? 대단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집을 짓고 어쨌든 지금 또 잘 살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죠?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그 문화에 무척 힘들었죠. 그때 문화재청 우리 저 제리도 알지만은 심의위원이 와서 한 말이 있잖아요. 이 지역에다 집 짓는다는 분은 여지까지 살면서 선생님이 처음이시라고. 맞아요. 그렇게 힘든 지역이에요. 제가 지금 그래서 살고 있는 집이 더 애착이 가고 더 이렇게 이뻐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 지면서 이제 땅은 해결이 됐고 건축허가 났고 집 지면서 에피소드도 많았겠다. 그때 정말로 그 시간들이 흘러가지 않을 것처럼 정말로 힘들었는데 집도 못 지을 것 같고 네네. 결과적으로 집도 지었고 어쨌든 행복하게 살고 있고 네네. 지나고 나니까 다 추억으로 그게 남고 네네. 그때 집 지을 때 그 고생했던 그 시간들이 네. 제일 그래도 행복했던 네네. 꿈꾸고 있을 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집 짓는 가정들이 이제 펼쳐지겠네요. 네네 맞아요. 네. 우여곡절이 그때도 이제 많았죠. 반전도 있고 네. 재미도 있고 네. 야 엄청난 이거는 저 김홍기촌 하신 분 꼭 알아야 돼요, 그죠? 네 맞아요. 우리가 민원만 30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네네. 아 자 구독 좋아요 아시죠?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말씀 잘하시네요, 우리 재린님. 아 그런 사연들이 있었구나. 네네 맞아요. 아 집 칠 때 고생 많이 했어요. 네. 진짜 말도 못하게 했고. 제가 네. 이게 선행학습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자 우리 자리 내주신 우리 대구 사장님도 감사하고요. 네. 예 여기는 저희 선배네 정원입니다. 저희 선배님의 기농기촌 동기생 저희 선배님의 아주 좋은 정원이에요. 자연스러운 정원. 여기서 지금 오늘 촬영을 했습니다.